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애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몰입니다. 오늘의 저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남자 진시온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정치인 평론가이자 85만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성국 박사님이 저자인데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저자는 마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역으로 공공, 공동이 아닌 비공자를 써서 공산당 선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북한과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의 부제가 그들에게 몰락을 가져올 무기인 만큼 우파 진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세 가지의 목차로 되어 있는데요. 1부 지옥에서의 한철, 2부 저항의 크레센도, 3부 다시 찾을 자유의 혀. 처음 목차를 보았을 때 저의 눈에 바로 들어온 부분은 바로 다시 찾을 자유의 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께서 올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살이도 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으로운 분노가 솟구쳤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을 보시면 종북주사파들의 전략들과 지금까지 실행해온 만행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명료하게 간략하게 또 서술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막힘없이 읽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책의 내용에서 보시면 군중은 결코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오류를 더욱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죠. 늘 희생되고 만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지옥에서의 한철의 제일 앞장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1부 지옥에서의 한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주사파의 속내, 4.15 총선 당시 우파 정치인들의 무능함, 광화문 혁명까지 한 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시면 광화문 혁명이 역사적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하나 되어서 나라를 좀먹는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투쟁에서 당당히 승리한 사건이고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정치적인 것으로 모인 것은 이 또한 이례적인 이유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부 저항의 크레센도를 보았을 때 핵심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내세워야 되는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성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2부를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3부 다시 찾을 자유의 혈에서는 2024 총선, 2027 대선 전략을 설명했는데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천혁명이 될 것입니다. 자유우파의 이념적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공천혁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이루어지려면 정강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유우파가 서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는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예수왕국 복음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